연주 김용수입니다. 자, 요 치고 있는 이 악기 어제 들어왔는데 악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 모델이 Excelsior 840이라는 모델인데 Excelsior 940의 뭐라 할까? 조금 작은 모델입니다. 악기가 조금 작습니다. 940보다도. 자, 940은 악기가 그 갖고 싶어하는, 제가 940 하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무거워서 부담스럽다 그래요. 자, 940은 12.5kg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그 요 안에 보면은요, 요 마개가 있습니다. 요 마개가 여기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열어보면은 그 보면은 그 호너 골라에 보면 이 마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소음기 역할을 합니다. 소음기 역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좀 작아져요. 이걸 하면은 커지고. 근데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음을 조금 더 줄여주고 높여주고 하는 요 마개가 있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악기는 더블 톤 챔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열의 더블 톤 챔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5열의 더블 톤 챔버가 그 아코디언의 이제 제왕이라 하는 뭡니까? 960이 이제 더블 톤 챔버가 되어 있는데 근데 무거워요. 13.5kg 나가니까 제가 갖고 있다가 그걸 팔았다가 다시 또 반품했다가 또 바꿔갔다가 또 바꿔갔다가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사가셨는데 대전에 계신 분이 사갔습니다. 그 960. 근데 960은 13.5kg가 나니까 무겁죠. 그런데 12.5kg가 940인데 940도 너무 무겁다 그래요. 톤챔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악기 중에 제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좋은 게 11.5kg 나갑니다. 그러니까 911이나 320하고 똑같이 나가요. 일반 4열 120 베이스 일반용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블 톤챔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악기도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자. 그런 거는 아주 보물 같은 악기죠. 자,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오늘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악기 아직 제가 뭐 판다고 정식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자, 이 악기를 내가 특별히 소개를 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911입니다. 자, 911인데, 자, 여기 그 건반이 상아입니다. 911 옛날 모델이죠, 상아. 근데, 자, 요 악기는요, 재밌는 게, 그냥 방금 샀다 해도 꼬지 들을 정도로 1960년대 뭐 나온 악기인데 악기가요 케이스까지 있는데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럼 너무나 깨끗한 악기라 가지고 요거는 금액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 연락 주세요. 그래 이제 제가 그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그 좋은 악기 찾으시는 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새것 같은 중고, 진짜 새것 같은 중고. 그런 악기가 하나 입고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자, 여기 어떤 악기냐 하면은요. 자,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바라가 흠하게 이제 훼손이 돼 가지고 제가 요거를 갖다가 지금 새로 이제 싹 바람을 잡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기가 어떤 악기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자, 제가 그 악기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별로 1930년, 40년, 50년, 60년 뭐 이렇게 60년대 이후 거는 많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1930년도 제품입니다. 자, 요거 좀 베이스인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새로 싹 손을 봤습니다. 완전히 그 뭐라 합니까, 자, 이 금방 베이스 버튼 보시면 완전히 낡아가지고 형편없죠. 자, 그래서 이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물상에서 주워 왔다 해도 진짜 누구나 고지 들을 만큼 험한 악기를 가져와가지고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자바라 전부 다 지금 구멍이 숭숭 난 거를 다시 좀 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악기냐면 1930년대에 나온 이제 분해해가지고 지금 손을 보고 있다. 호노 소프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버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열인데도. 사열인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버튼도 없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1930년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1930년대 조금 중반 정도 되면은 앞에 요게 지금 마스터 키가 뭐가 하나 달려가 나옵니다. 그래가 두 개가 이렇게 음색을 선택하도록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 아주 초창기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창기 모델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요렇게 그냥 고물상에 돌아다닐 만한 걸 갖다가 지금 이게 들어온 지 꽤 됐으면 한 달째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악기를 제가 한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치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손을 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악기도 보물이죠. 자, 요런 게 이제 요런 형태가 아코디언의 시조입니다. 요런 형태가. 그래서 제가 요런 걸 모으고 수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은 이제 미국 남북 전쟁 때도 이런 악기가 연주가 됐어요. 요런 게. 그래서 이거는 시대가 아까는 1930년대였지만은 이거는 1800년대로 넘어가요. 이런 악기들은. 자, 그러니까 저는 아코디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코디언에 대한 옛날 악기들을 갖다가 전시해서 제가 모으고 있으니까 언젠가 뭐 기회가 되면은 옆에 전시장을 하나 마련할까 합니다. 자, 자, 여기 이제 구미점이죠. 전자 오르간도, 이것도 판매용입니다. 악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수원점에 경기도 북경에 계신 분들은 수원점에 많이 와서 보셨겠지만은 구미점에는 거기보다도 훨씬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다 문제 가지고 뭐 지금 보면 요 위에 선반에 그냥 막 재놓고 있죠. 여기저기 뭐 여기저기 악기가 많습니다. 색소폰도 많고. 자, 그 기회 되시면은 구미에 가요. 남부지방에는 구미 주로 오시는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부터 좀 많이 눌리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